저는 고엽제연회 당제시 지회장 오은근입니다요. 저는 충청남도 당제시 성문면 가난한 가정에서 6남매의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요. 1965년 11월 15일 육군 입대하여 전방사단에 있는 하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휴가 중에 지금 아내와 약혼을 하고 보름 후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는데요. 월남 전선에 가라는 특명을 받고 결혼도 못한 채 1967년 10월 26일 부산행 열차를 탔었습니다. 월남 전선에 간 지 1년이 되어 귀국 20일 남겨놓고 1년 연장 근무 명령을 받고 특별휴가 20일 받아 기다리고 있는 약혼녀와 결혼을 하였으나 신부에게 살아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5일 만에 월남 전선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군대 같았으면 도망가지 그 전선을 가겠습니까? 처녀들과 이억말리 월남 전선으로 떠났죠. 용전 분투하며 1년을 복마다가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군복무를 마쳐 4년 동안 일반화사로 원인문을 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몸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42년 전에 뇌혈증으로 쓰러지면서 반신수가 되어 수없이 병원 왕래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엽제에 인한 불치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생활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당진 고엽제 전후에 지회장으로서 280여 명이라는 회원을 전원이 대전보훈병원에 버스 한 달에 3회 걸쳐 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고엽제 차량으로 4, 5회, 6회 정도 환자의 편을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진 복지관에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의 일부를 맡아
매주 화요일에 구역제 수용 차량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및 자연 정화 활동을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만 먼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어 말씀드리고자 하니 좀 꼭 부탁 좀 들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우리 충청도 우리 양성주 의원님 참 몇 번 뵈시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자 꼭 좀 들어주세요. 우리 출제는 참전수당이요. 참전수당 좀 꼭 들어주시고요. 아까 의원님들 많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꼭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고엽제 피해 환자는 참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고엽제 피해 수당만 받고 있음을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아시고 신문에 보니까 경대수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6월 30일에 의안번호 200779로 대표 발의하셨던군요. 국회의원 계류 중에 국회의 계류 중에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입법되어 고엽제 환자들도 참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미망이들 혼자 살고 아까 아주머니도 기시했지만 어려운 가정 속에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족 승계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고엽제 전우들이 가장 심한데 이 등해가 뭐래요? 등해가 시골에서 제가 듣기는 그 썩은 게 등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엽제 보고 왜 등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좀 없애줘요. 이 고엽제 두 번 죽게 환자 하지 말아요.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 고엽제가 등해를 보래요. 사람 보고 등해가 뭐래요? 충청도 말고 등해라는 건 난 없어요. 이게 뭐예요? 보훈청에서도 말이요. 나 등해가 뭐예요? 이게 따지고 싶네요. 아, 시회장 내가 10년 전하면서 등해라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곡식이에요? 성대 곡식이지 뭐 등해입니까? 그것 좀 없애줘요. 나는 아주 정말 참 아주 이건 아니네요. 참 저의 말씀을 참 이만 마치고요. 저는 당진시 고엽제 지회장 오은근입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고엽제가 이게 이렇게 되시오.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정말 좋은 정말이고 이게 정말 참 아이고 나 할래 그래.